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삐약이다, 삐약이. 뭐, 좀 오늘 여러분들 흐뭇한 소식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삐약이 어제 한일전에서 승리했죠. 우리 여자 탁구 선수 3대 0으로 이기다가 다시 또 3대 3이 돼버렸어요. 큰일 났다 그랬는데 4대 3으로 승리하면서 너무 즐거운 저녁을 오래간만에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맨날 윤석열, 김건희 얼굴만 보다가 우리 국민 삐약이 우리 여자 탁구 선수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송 보다 보면 바나나하고 주먹밥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게 엄마가 주먹밥과 바나나를 준비해줬다 그럽니다. 하여튼 20년 만에 탁구 여자 단식 4강 진출 축하합니다. 자, 즐거운 소식 한번 전해드렸고요. 얘기를 좀 해야 될 오프닝이 있습니다. 이진숙이. 오늘 아마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것 같은데요. 사상 초유 출근 3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통과됩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만나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무슨? 방송 쿠데타 일으킨 세력한테 수고했다. 누가요? 대통령이. 뭐 이 이진숙에 대해서 그 범법 혐의에 대해서 제가 열거해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부터 시작해서 뭐 무단결근해서 해외여행 갔다 오고 법인카드로 빵 사 먹고 법인카드로 집 앞에서 밥 먹고 법인카드로 집 앞에서 슈퍼마켓에서 장 보고 하여튼 고발 조치돼 있죠 지금. 네. 하여튼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은데 하여튼 임명 당일날 딱 두 명의 방통위원만 데리고서요 비공개 밀당 회의를 해왔고 첫 번째 통과시킨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민영삼이라고 잘 알죠. 이 사람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TV조선으로 나가서 TV조선에서 패널로 하면서 막말하고 난리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꼴통이 돼버린 사람이죠.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특보하면서 이 좌파 세력의 포퓰리즘과 가짜뉴스를 타파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그날 코바코, 지상파의 광고를 대주는 데죠. 지상파와 기타 방송에 대해서. 이 코바코를 통해서 다 광고가 집행되거든요. 광고를 잡아서 목줄을 치는 거죠. 재빠르게 통과시켜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방문진, MBC와 KBS 이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출근 10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준비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응모한 사람이 80명이라 그러는데 이 80명 중에서 6명 딱 골라왔고 딱 집어서 이미 다 예정돼 있었죠. 아주 뭐 유유상종이라고. 특히 이런 사람 찾기 참 어려울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윤기룡이라고. 이 MB정부 때 MBC 시사교양국장을 했고 방송탄압에 앞장섰던 우리 최승호 PD를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냈던 사람입니다. 이우용, 이 사람도 MBC에 있던 사람인데 라디오 국장하면서 김미화 등 이쪽의 진행자들을 하차시킨 사람입니다. 임무영 변호사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공안검사 출신이래요. 이 검찰 재직 중에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게시물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좌파 세력 적화통일의 야욕은 막을 유일한 세력은 어디냐? 검찰이다.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또 공영방송 민영화를 주장했던 김종률
서강대 교수도 임명했습니다. 야당 몫이 3명인데 야당 몫은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방송 쿠데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궁중 쿠데타의 전형을 보여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임명장을 주면서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참. 자, 오늘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진숙은 직무정지가 되는데요. 그 채널A인가 동아일보 뉴스에 따르면은 이진숙은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직무정지 당하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없으니까. 방통위원장 할 사람이 고르고 골라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너 그냥 해. 계속해. 어떻게 버텨봐. 헌재에 내가 아는 재판관 많으니까 잘 얘기해 볼게. 하여튼 네. 하여튼 이런 코미디 저질 아주 추잡한 코미디를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모닝 이슈톡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공론장에 자기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반딧불이 국진 것들 월급도 아깝다. 얼스님,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재회 요청에 관한 청원. 네. 이은선님, 소가죽보다 더 질긴 이진숙. 나동현님, 건희랑 숙이랑 비슷해.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다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윤연아님, 임명되는 순간부터 진숙이는 법카 썼겠지. 그러네요. 정말 방통위법과 썼겠네요. 방통위에 있는 재무담당이 갖다 바쳤겠지. 이거 쓰세요. 네. 내가 하루밖에 못 쓸 것 같은데요. 탄핵안 의결되면 바로 직무정지됩니다. 하루법카네요. 하루법카. 네. 반딧불이니 국민세금 이진숙 김문순 이들 월급 줘야 하다니. 광교호수님 같은 나라의 괴물들과 살고 싶지 않다. 처음처럼님, 이유는 뻔뻔함. 해피데이님, 수준 이하 정부다. 유유상종마저 힘찬장원님, 네, 힘찬장원님, 파이팅입니다. 림님, 매국노 친일파 사기꾼 범죄자 척결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진짜 이런 법 만들어야 돼요. 친일파 척결법 왜 안 만듭니까? 우이숙님, 빵순이 일은 생각도 하기 싫은 괴물. 민영삼도 괴물의 한 몫을. 바로 임명했어요, 민영삼을. 가자마자. 다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이 사람들. 광고로 또 이제 통제하겠다 이거죠, 완전히. 토끼님 감사합니다. 유선희님 감사합니다. 네, 프리님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잠시 뒤에 출연하시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이 검찰들은 말이죠. 공소장을 조작해요. 예? 서울법대 나온 분들이에요. 다 이분들.
걸레 같은 공소장, 판사조차 몇 군데를 다시 써라. 공소 변경해라. 라고 법정에서 진술이 나왔, 판사의 발언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사건, 우리 언론인들이 그 법정에 섰죠. 그런데 이게 김만배도 있었고 신학림 씨라든가 서울지방법원의 허경무 재판장이라는 분이 공소사실 부분에 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과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언론에 쓸 때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사실도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이 검찰이 공소장에다 이재명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 법정에 나가서 그 화천대유 그쪽이 김만배 쪽이 돈을 계속해서 이익을 남기니까 또 수정해서 더 이걸 성남시에 내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대표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시장이죠 당시에 당신은 공산당과 똑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론인들이 보도한 거 아니에요. 이 보도 전혀 없었어요. 대선 그 전에 그 윤석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한 것 같고 이것이 짜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다. 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법정에 나갔던 기자 한 분이 야 이거는 완전히 뭐 걸레 같은 공소장이다 이랬다는 판사가 보더라도 너무 한심한 거죠. 예? 김만배가 이재명 성남시자가 유착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 근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황도 없어요. 자,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소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꼭 들어갈 내용이 아니니 다시 쓰세요. 빼세요. 명예훼손 사건에 맞게 공소장을 변경하세요. 라고 이 허경무 재판장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했대요. 요즘에 검찰 특수부 제출 공소장을 보면은 정황이 너무나 정황만 있다 이거 정황만 참 나와. 아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이익을 성남시로 돌리기 위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 모범시장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또 엮어버리고 대장동으로 대장동은 지네들끼리 해먹은 거 아니에요? 50억 클럽 만들어서 지네들끼리 다 해쳐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억지로 이재명 시장을 끌어들여서 만들었던 공소장. 얼마 전에 그 수원지검 공소장도 뽀롱이 났죠.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리오남에게 쌍방울이 김성태가 70만 불을 줬다라고 이걸 갖고서 공소장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기소하고 그 1심에서 이걸 갖고서 판결을 내렸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고 하여튼 잘 놉니다. 잘 놀아요. 네. 아니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리오남을 김성태가 70만 불을 어떻게 줬어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대북 방북 비용 대납이다. 미리 준 것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하여튼 이 검찰 이 사람들 말이죠. 저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고 대중 지도자고 그러니까 좀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건들 설마 안 그러겠죠? 형사부 검사들은 이런 일 안 하겠죠? 자기들을 쳐넣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하고 별건 수사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검사는 자체 징계와 파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김영철이라는 사람 장시호에게 모해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 김영철 다음 달 이번 달이죠. 8월 14일에 탄핵청문회가 열립니다. 진짜 대단한 검사들입니다. 무소불위입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사팀장이 할 때 국정농단 사건에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옮기기까지 합니다.
검사들의 세상. 뭐 무소불위예요, 완전히. 검찰, 이 정권의 핵심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서영교 의원이 전화로 출연했었는데요. 좀 못다 하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강 취재를 했습니다. 아, 입이 쫙 벌어졌는데 우리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11월 4일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경찰의 날 가서 기념사를 합니다. 네. 취임 첫 해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바로 한동훈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또 거들어요. 네. 모든 경찰 병력이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기 쉽습니다만 우리 이태원에 나갔던 우리 젊은 넋들이 당시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뭡니까? 경비병력은 배치되지 않고 마약 담당하는 강력부 형사들이 다 배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젊은 넋들의 병원으로 옮겨지는 젊은 넋들을 부검하겠다고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유족들이 완전히 뒤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신 분들께서 이게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마약이 말이죠. 인천공항 세관을 검색대에서 그냥 통과됩니다. 42kg이 그걸 몸에 칭칭 메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필리핀의 마약 조직들이. 나머지 32kg은 도마라고 이 나무가 있답니다. 거기에 화물로 해서 또 들어온대요. 야, 참. 마약 밀 반입 오픈 국가입니다. 아니 바로 전에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도대체? 네? 경찰 우리 저 백혜룡 팀장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백혜룡 팀장이 마약을 복용한 사람을 검거하면서 그래서 치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가니까 이 필리핀 놈들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들어왔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들어왔어요. 세관원이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 주던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경찰에서 회수한 양이 27kg이라 그러는데 들어온 거는 지금 42kg이 몸에 칭칭 메고 그냥 검색대 그냥 들어왔고 나머지 32kg은 화물로 해서 도마에 당겨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27kg은요 92만 6천 명의 투약이 가능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가로 따지면 835원이나 된다고 해요. 27kg만요. 네. 그러면 이 74, 나머지 회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야 한국에? 아, 마약과의 전쟁을 하셨는데 선포했는데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이태원에 우리 젊은 놈들만 먼 나라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은 유유하게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미리 짜놓은 각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 내국인들, 국내인들은 들어올 때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 검색대에서 꼼꼼하게 여권 보면서 얼굴 쳐다보고 너 누구냐 물어보고 왜 왔니 물어보고 그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거긴 특수 레이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요? 이 4번 5번 검색대 4번 5번으로 이 필리핀 마약상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서영구 의원이 세관 쪽에 항의를 한 모양인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 검색대 예산이 없어갖고 레이저 시설이 없대요. 아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아주 거짓말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마약상들 들어올 때 여러분 뭐그 뭡니까 저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셔서 알지만 무슨 뭐 몸속에 감춰서 들어오고 말이죠. 와, 항문에 감춰서 들어오고 뭐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약을 잡냐 그랬더니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잡는대요. 아니 공개적으로 검색대를 통과해서 레이저가 있는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아, 더 황당무계하고 기가 막힌 일은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했다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의 전언입니다, 이거는. 네? 이 사람은 다국적 국제 밀매 조직이라고 합니다. 두 명이 42kg을 몸에 칭칭 메고 들어왔대요. 야, 이건 다 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백혜룡 팀장이 이 단서를 잡고 세간을 덮쳤어요. 압수수색 여러 차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CCTV를 다 지워버렸답니다. 그래놓고 딱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여튼 백혜룡 팀장은 이게 분명하게 세간과 연관돼서, 연관 정도가 아니죠. 거의 협력적으로 이 엄청난 양의 92만 명을, 아, 100만 명이 넘죠. 이러한, 한 500만 명 되려나요? 하여튼. 뭐. 이러한 마약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세관을 덮쳤는데 CCTV를 다 지워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세관에서는 인천 세관에서는 관세청이죠.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쉬쉬하고 없던 일을 덮으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영등포 경찰서에 있는 백혜룡 팀장에게 압력이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영등포 경찰서장 김모 서장이라는 사람은 밤 9시에 다음 날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브리핑 자료, 보도 자료까지 다 만들었는데, 밤 9시 전화해서, 야, 백 팀장, 용산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브리핑 하지 마. 이거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 마. 백 팀장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서 다음 날 전화해서 녹취를 딴 모양이에요. 그리고 계속 거부하니까 백 팀장을 감찰에 들어가고, 지금 화곡 수사대로 좌천 인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은 서울경찰청으로 넘겨버리고 이관시켜버리고 마약 수사하지 마. 그때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백혜룡 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 백 팀장, 그 세관은 좀 빼. 세관이란 말은 좀 빼. 같은 기관끼리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9월달에 국정감사에 있는데 야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빼세요. 빼주세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조병로가 누굽니까? 경찰청장이 화를 내서 그 징계 중앙 인사위원회에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백 팀장, 나 승진해야 되는데. 아, 요 대목이 뭐예요? 승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종호가 그 단톡방에서 아, 저 말이야 우리가 별세개 무모합니까? 경찰은? 세계 달아서 치안감 안 쳐야 되는데, 우리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거 아니야? 요 대목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용산에서 전화 왔다는 거 하고. 이게 뭔 꼬라지입니까? 어떻게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백팀장,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마약이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더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예 마약 오픈 입국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엄청난 마약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필리핀 경찰과 얘기해서 인터폴하고 했겠죠. 그 일망타진했는데 거기서 100kg이 있었대. 그 100kg을 다시 또 한국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스탠바이 하고 있던 것을 뺏었다 그럽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검찰은 수사 조사하지도 않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세청 빼자. 브리핑 하지 마. 아니, 어떻게? 야,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이거 악마들 아닙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마약이 인천세가를 그냥 유유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서 이제 뭐 청문회도 열겠다고 행안위에서 그러는데, 양분함 의원 한 사람 이 문제 갖고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용해인 의원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병록 경무관이 이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네. 조병로가 나는 잘 모르겠다. 무능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 참, 진짜. 해도 해도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얘기 좀 하고, 김기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김기현 변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이시톡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구기자, 지금 행사 중이라 그러는데요.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젊게 살고 면역력이 좋아서 실제로 이거 드신 분들이 좋다고 저한테 전언을 하더라고요. 네, 이 전화번호 좀 크게 보여주게 하세요. 네, 전화번호. 구기자, 네, 전화번호 하나만 띄워서 예, 이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진도 구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착한범 보험하실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면은, 특히 유영아의 생활정치,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 보고서 전화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순비소리님, 무서워요.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다. 네. 아, 힘내라. 얼마나 산다고. 아, 백혜령 경장님, 이 시대의 참 경찰이다. 이분들이 있어서 잠시 뒤에 모실 김기현 변호사, 바로 이 시대의 참 의인들이죠. 우리 백혜령 팀장, 김기현 변호사, 그리고 박정원 대령, 이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힘찬 장원님, 제 딸이 인천공항 세관인데, 아, 좀 알아보세요. 네, 힘찬 장원님, 네, 어떻게 그쪽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힘찬 장원님, 물어보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양대리 수사님, 더워 죽겠는데, 터지는 뉴스마다 열받네. 맞습니다. 예. 아, 송원주님, 마약 현지에서는 임비하겠죠. 정남우님, 네. 네, 하여튼 뭐, 우리, 네. 힘찬 장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로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야 될 분이죠. 우리 김기현 변호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 플러스 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 플러스 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제 옆에 김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데 네. 그래도 간단하게 내가 김규현이다 뭐 이렇게 좀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네. 작년 2월에 검사를 퇴직하고 3월부터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박정훈 대령이 변호인을 맡아서 네.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병대 출신이시죠? 해병대를 나왔고요. 해병대 차병 출신이세요? 예, 예. 1043기 병장제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변호사 개업 후에 작년에 이제 열심히 해서 가족을 다 부양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개업을 하자마자 이제 해병대 선배들 예, 이제 이종호 대표님 이런 분을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이제 팔자가 사나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는 그러니까 해병대 선배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예, 거군요. 예. 많이 해병대 그 후배들 챙겨요? 그 사람도 사병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예, 다 이제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네. 예, 두 명을 빼고는 네. 다 병사 출신입니다. 아, 그래. 아, 송호중이라는 사람도? 다 병사입니다. 그리고 최모 사업가라는 사람? 아, 그분은 장교예요. 아, 그럼 그분이 장교예요? 그분 장교 출신. 아, 그래요? 네. 그분이 국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쪽 방 저쪽 방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던데. 예, 뭐 저도 그리 들었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도 찾아가갖고 예. 그 삼부토는 아니다 뭐 예. 골프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예, 자, 먼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익제보를 하시게 된 배경이라 그럴까요? 예. 우리 변호사님이 왜 공익제보를 했느냐. 그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보면은 공익제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는 거 그냥 제보하는 거니까 쉬워 보이지만 네. 사실 이걸 하는 순간 그 제보와 관계된 분들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파토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1년을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해왔고 아, 그래요? 예, 원래는 뭐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만난 시간이야 뭐 그 당시에 작년 3월쯤에 다 만난 거지만 그 중에 네. 한 분 네. 네, 경호처 출신 선배 아, 송 선배는 오래됐거든요. 그분하고는 아, 거의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그 주변에 아는 분들도 또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특히 이제 뭐 다치거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뭐 발설을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할 생각 없었어요. 예. 네. 근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네.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저는 최상병 사건. 그렇죠. 저는 사실 작년 이제 한 7, 8월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직후에 이제 이종호 선배한테서 VIP한테 얘기하겠다. 거기서 지켜주려고 한다. 그 임성근 사단장. 예, 임성근 사단장을요. 아, 그 얘기를 직접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 직접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일단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일종의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흔한 인사청탁 그런 쪽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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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중에 하나로 여겼고 어차피 수사는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 밝혀질 것이고 굳이 내가 제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올해 이제 여름이 점점 다가오니까 네.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뭐 사실 지난 겨울부터 좀 그런 위기 의식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다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취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는 분 몇 명한테 이걸 얘기한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겨울쯤에. 근데 이제 그 뒤에도 그럼 뭐 수사가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신 기록 삭제 시한 7월이 다가오고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고 막 또 이종호 대표가 제가 말한 걸로 인한 것인지 겨울에 제가 말한 걸로 인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게 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급기야 국회에서도 그분 관련된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놀랐어요. 소문이 많이 퍼졌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단톡방 보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서 네. 예. 아 이건 이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구나. 그리고 통신 기록이 삭제되면은 나는 이제 이걸 만약에 밝히지 않는다면 박정은 대령이랑 저기 최혜병 유가족분들한테 이게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한 6월 달, 7월 달 동안 굉장히 좀 괴로웠습니다. 아, 네, 그게 그래서, 올해 6월? 예, 예, 지난달. 예. 그래서 좀 어렵게 예,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공개하겠다. 예, 그렇게 된 것이죠. 단톡방에 그게 공개된 게 올해 언제였죠? 예? 단톡방이 언론 보도가 된 네, 것이 네. JTBC 보도된 게 네. 6월 25일입니다. 아, 그때 네. 이제 결심을 하신 거군요. 아, 그때, 그 무렵에. 그쵸? 그때도 이제 혼자 결심했다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상의도 간곡한 설득. 예. 아하. 제가 이걸 겨울에 얘기했던 그런 기자님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설득이 있었고 이러다가 수사가 엉망이 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두 군데서 고소고발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먼저 단톡방에 있는 송호중 씨하고 예. 최모 사업가 예. 이 두 사람이 이종호 선배도 네, 아, 네. 세 사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공수처에다가 우리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아마 고소한 것 같아요. 네. 뭐 무슨 명예가 훼손된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저도 사실 고소장을 보질 못했습니다. 예. 아. 그래가지고 저도 뉴스로만 제가 고소당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정말요? 뭐 뉴스에 나온 거 이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 아마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제가 그 제보한 것들이 허위 사실이다, 조작된 거다. 아.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고소를 하셨다고 한다면, 예. 아, 그냥 뭘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공수처에서 별로 그게 택이 없, 뭐, 택도 없는. 연락도 안 왔어요? 아, 그거는 그분들은 저기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이에요? 예, 예. 아, 언론에는 공수처는 나오던데. 예, 예. 왜 공수처에 하지? 뭐, 공직자도 없는데. 예, 그래서 뭐 수원 쪽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쪽에서 한번 연락을 받았고, 네. 뭐, 거기는 관할이 없으니, 예, 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로 네. 이송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네. 예, 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나중에 연락이 오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인데 왜 우리 변호사님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고발이죠. 예, 그 명예훼손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들이 그냥 저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다. 예, 그런 차원이고 고소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죄송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고소, 그 내용도 별게 없는데 예. 왜 고소를 했을까요? 변호사님은? 그분들이 단톡방 보도가 되고 나서 상당히 저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그분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간접적으로 어떤 살해 협박이나 이런 것도 제가 전달을 받기도 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살해 협박이요? 네, 그 뭐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조심해라 살해 협박? 네 죽일 수도 있다 그 조폭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원래 저 자 그분들은 주가 조작 뭐 그렇죠. 이런 거 과거에 연루되셨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고 조폭 자기들을 자본시장 쪽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은 누가요 자기를 주가 조작한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본인들을 이종호 대표는 자본시장 쪽 일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건달 조폭 이런 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중요한 사실 같네. 이게 왜냐하면 그 조병로 경무감과 마약 문제가 튀어나왔고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분들이 저한테 잘 대해주셨고 네. 해병대 선배시고 해서 신의를 지키고자 했고 지금도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고소하고 뭐
죽이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를 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가 전해 들으면서부터는 그래 뭐 어떻게 보면 후련해졌어요.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면 되지 않나. 네. 저도 가감 없이 송호중 씨는 왜 그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그 직접적 관여가 네. 된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이종호 대표 외에는 뭐 사실 구명 로비라든가 뭐 그런 거에 크게 관여를 했다고 보진 않아요. 네. 뭐 관여하셨더라도 뭐 그냥 둘을 소개시켜 준 정도겠죠. 임성근 이종호 대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어떤 크게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개만 해 주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그 별것이 없을 것이다 저도. 그리고 이분 단독방 보도된 이후에도 선배님들은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 없다고 하시고 또 네. 관련 없다고 하시니까 잘 수습될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종호 대표야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잘 했는데 이분들은 요즘 저를 이제 배신자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이종호 대표하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모르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더 있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임성근 사단장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보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삼부라든가 뭐 어떤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는 저도 자세히 몰랐던 부분인데 그렇겠죠.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이분들이 뭐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내일 3부 체크아닙니까? 예, 예.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는 나이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3부가 없고 그것이 3부 토건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3부에 대한 변명 골프 네. 3부다 라는 변명을 제가 듣기로는 이종호 대표보다 그 최모 사업가 최모 선배가 더 빨리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람이 박종훈 대령도 만나서 그거는 예, 볼 수가 없게 했다고 그러니까요. 장경태 의원실도 갔었다고 하고 장경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굳이 이 3부를 그렇게 변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네. 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두 뭐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저도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뭐 저는 임성근 사단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뭐 나중에 누군가가 밝혀내든지 이렇게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정도. 아, 예. 네. 궁금한 게 많은데. 국민의힘 얘기할까? 예. 그 국민의힘은 넘어가면서 윤상현 의원하고 예. 그리고 권성동 예. 그다음에 유상범. 예. 이 사람들도 3부는 골프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최모 선배가 거기도 다녀갔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요? 그 국회를 많이 다녀갔다 갔다 했다 하니까 뭐 그 장경태 의원실만 갔겠습니까? 갔다. 예. 제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 쪽하고도 긴밀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서 받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공작이나 유착은 그쪽이랑 더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권성동 의원 쪽하고. 사실 권성동 의원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후련하달까? 좀 감사하달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실 제보를 한다고 결심했을 때 이게 쉽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녹취록 이게 네. 크게 단톡방이 있고 네.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 녹취록이 이제 훨씬 강력한 거거든요. 예.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아. 단톡방만 하려고 그랬어요. 아 녹취록 갖고 있어. 전화가 자동으로 녹취되는 전화인가 보죠. 예, 저는 이제 변호사 개업하면서 자동 녹음 기능을 썼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단톡방은 이거 정도만 줘도 뭐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하면 밝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단톡방만 제보를 했어요. 단톡방 개설자는 그 이종호입니까? 아, 송호종 선배. 아, 그래요? 그거는 골프 일정을 짜기 위해서 만든 임시 단톡방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저희는 전화로만 주로 소통을 했지. 네. 그러니까 그것만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 공익 제보자는 김규현이다.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공성동 제 신상을 폭로했죠. 네, 그러면서 이것을 뭐 제보 공작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메신저를 깎아내리는 이제 공작을 권성동 의원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선 의원이고 대통령 친구고 막 그런 중진이 네. 일개 저기 의원도 아니고 무슨
일개 당원, 변호사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흔히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희한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걸 처음 당해보니까 솔직히 무섭죠, 처음에. 그렇겠네요. 네. 예. 뭐 살해 협박까지 그렇죠. 당하셨어요. 아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섭냐?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당연히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원래 범죄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더 큰 어떤 압박으로 다가왔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최혜병 유가족이나 박정은 대령 얼굴 보기 힘든 그런 갈등도 있고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갖고 모든 것을 공개하자. 그래. 녹취록도 공개한다. 아... 예, 이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권성동이가 장난질 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분노와 예. 이런 압박감을 받으시면 좋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녹취록이나 이런 걸 제가 모든 걸 공개하게 될 결심을 하는데 권성동 의원께서도 큰 역할을 하신 거죠. 방어적 측면도 있었을 테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헛다리로 이렇게 찝으시면서 예. 본인 입장에서는 더 덤태기로. 예. 가만히 계셨으면은 녹취록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놓고서 이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사전 모의 공작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몰아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그래서 아니라고 또 예.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헛다리 공작인데 사실은 제가 단톡방까지만 하고 녹취록은 깔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단톡방도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언론 여기만 이제 일부 제공을 했지 네. 제가 굳이 그거를 뭐 동네방네 그렇지. 이제 야당이나 뭐 이런 데 다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맞아요. 이거는 정제화 수사가 아니고 그냥 얘가 그러니까 뭔가 소용돌이로 휘말려서 이상한 데로 다 끌고 가자니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랑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려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단톡방 보도가 있고 나서 그리고 그쵸 단톡방 보도가 있고 나서죠. 예. 입법 청문회가 21일에 있었고 단톡방 보도는 25일에 있었습니다. 6월 25일. 아, 단톡방 보도가 먼저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 특검법 입법 청문회. 탄핵 청문회 말고. 아, 특검법. 예. 그러니까 최초의 청문회죠. 법사위. 그게 2월 21일 날 있었고 거기서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질의가 처음 나왔고요. 박균태 의원이. 예. 그래서 뭐 그때까지 저는 전혀 민주당의 이종호 관련된 거는 입법 끝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민주당 회실에서 막 연락은 오고 많이 오죠. 그렇겠지. 박정은 대령 변호인이니까. 그런데 박정은 대령 항명 사건 관련된 자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수사권이 있네 없네 해병대 수사단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자료 뭐 그리고 대통령 통화 내역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해주고 했죠. 근데 이종호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어쨌든 박균태 의원의 이종호 대표 질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떤 뭐 기자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박균태 의원이 예. 찔러본 거죠. 그래서 찔러본 거죠. 예. 박균태 의원 단톡방의 존재도 몰랐다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그에 있고 25일에 이제 단톡방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실에서 저를 여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예. 갔더니 다른 제보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모 씨라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다녀갔는데 이종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했다. 그 사람이? 예. 그러면서 그러니 김규현 변호사도 이제 본인에게 나서는 게 어떠냐. 아, 그러니까 아직은 김기현 변호사가 저거라는 걸 몰랐구나, 장경태 쪽에. 알았는데?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게 저라는 거.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도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거를 하는 게 어떠냐.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때까지는 소극적인 입장이라 제공을 안 해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공해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왔죠. 근데 이제 아마 거기서 장경태 의원실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좀 섭섭했겠네. 네. 이상하다. 뭐 그런 거. 섭섭해하고 또 약간 삐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왜 저러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뭐. 된 마당에서야 뭐 이제 그분한테는 도의적으로 이게 좀. 아니 그거야 예. 뭐 이해할 거예요 장경태 의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 스탠스가 그랬어요. 녹취록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그 채무사업과라는 사람이 송호중입니까? 채무사업과가 장경 네, 그렇죠. 장경태 의원을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 저기 누구야 저 이종호가 내가 윤석열 김건희를 결혼시켜줬다. 그거는 이제 저도 들었던 얘기고 직접 들으셨어요. 예, 제가 이종호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김건희가 나를 오빠라고 부른다. 아 그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채모 사업가가 옮긴 건가? 예, 한 거를 그 장경태 의원이 예,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 채모 선배가 어떻게 알았어? 아? 이거 왜냐하면 채모 선배는 원래 이종호랑 알던 사이예요. 아, 그래요. 예, 작년 3월에 제가 이종호 선배 처음 만났는데 최모 선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종호 대표를 알고 지냈던 사이고 제가 듣기로는 비슷한 일을 하신다 들었어요. 이종호 대표 자본시장 뭐 이런. 예. 아 그래요? 근데 사업가라고 붙인 거구나. 아, 사업도 하시고 그 사람 실명이 다 나왔는데 최태경인가 그렇죠? 예, 뭐, 그 본업이 또 있으시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내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자본시장과 관련된 그런 일도 했었다. 그러면서 이종호 대표랑 뭐 알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종호. 근데 왜 그렇게 이종호에 대한 얘기를 야당 의원들한테 가서 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미스테리인데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그럼 이분도 뭔가 제보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가? 장경태 의원이 이제 공개하거나 했던 지금까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제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요? 전부 다 그 최모 선배가 제공한 거래요. 아 골프장에서 그 이렇게 네, 네, 뭐 사진 거. 찍고 뭐 하고 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 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제보하셨던 분이 며칠 뒤에는 핑 돌아서 가지고 골프는 3부다. 그리고 골프 3부다. 그리고 저기 이건 다 허풍이다. 하면서 김규현을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종호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저를 고소하는 데 가담하신단 말입니다. 뭐가 있었던 모양이네. 딜이나 그런 입거리. 그러니까 뭐 이분이 왜 돌아섰을까? 아니면 뭐 처음부터 그러면 이종호가 보낸 어떤 공작원이었나? 공작원이라고 보기에는 장경태 의원실 네. 가서 뭐 했다는 말이나 제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죠. 예, 상당히 그러니까 깊숙한 내용을 신비성.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이분이 돌아서게 된 이유 뭐 이런 것. 송호중 씨는 전 경호처에 있던 분이죠. 예예. 예. 경호처에 오래 계셨죠. 그분은 단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가 어떤 경호처의 생활 삶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경호처라는 건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만 거의 20년, 30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지. 평생 동안 청와대에만 있잖아요. 대통령 바뀌어도. 예. 그런데 대통령도 물론 보지만 대통령 비서실 쪽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오고 각 부처에서도 파견을 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부처에서 그래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부처의 에이스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년 경호처 근무를 하면은 모든 부처의 에이스 공무원들을 다 알아요. 그렇게 되겠다. 네, 그렇게 되겠네. 아, 그러니까 이분의 인맥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과의 인연도 아 그렇게. 네, 임성근 사단장이 청와대 파견 근무로 왔을 맞아, 때 맞아. 소령 시절에 그 사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인연이 된 겁니다. 뭐 DJ 노무현 문재인 예, 쫙 해갖고 그렇죠. 다 아는 거지. 경호처. 그렇죠. 그러니까 인맥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네. 그런 분이어서 제가 변호사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좋아하세요. 이분. 후배들 많이 챙겨주고 뭐 이렇게 아, 예, 사람들 많이 챙겨주고 굉장히 이제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도 이분이 이 변호사 했으니까 영업해야 될 거 아니야. 홍보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알아야 니도 이제 일도 수임하고 하니까 내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와라. 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그 네. 뭐 최모 선배, 이종호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만나 변호사는 되고요. 당연히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맥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아주 거기서 네. 이제 그러니까 일감이 들어오는 송호중 선배가 저를 그분들한테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분 송호중 선배가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니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들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해 주신 거고 네. 근데 그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 김영현 처장 그 이쪽에 이번에 외압경 노설에 있어서 그 양반이 원래 그 탄핵 청문회 때도 증인으로 채택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왜 그 연관성은 없나요? 혹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선배 말로는 이제 김용현 처장 고쪽 라인도 이 해병대 사건에 반열을 하고 있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거기는 군 전체를 그냥 막 좌지우지 하고 있다. 네, 김용현이 그러니까 그쪽을 파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단톡방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 말이라 그 의도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다만 이종호 대표한테서 눈을 돌리게 만들기 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하나의 루트만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루트를 총동원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구명 로비를? 예예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진급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은 루트로 진급 청탁을 했다. 그래서 그 진급한 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러네요. 예. 군장성은 원래 진급할 때 하여튼 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어공들 그때 그 안보실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임성근 사단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하도 전화가 많이 여기저기서 걸려오니까 이제 임성근 진급시켜야 된다고 전화 부탁 전화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오니까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냐? 뭐 하는 애길래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 하도 많이 오니까 많이 나 이거 진급 안 시켜주면은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한 겁니까?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나 이제 안보실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워낙에 임성근이 유명하니까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 자기 진급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번에 사방팔방 뛰었겠구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종호가 온리원 하나의 루트는 아니다. 그래요. 아 이게 뭐 복잡하군요. 네, 본인은 거의 총동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종호라는 인물은 일단 지금 계속해서 주목받는 게 김건희 씨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가 자기를 오빠라고 불렀다. 네. 김건희가 애였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언론보도 나온 거는 그리고 뭐야 윤석열하고 김건희 자기가 결혼 중매 같은 걸 샀다. 뭐 그런 얘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게 많이 떠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술자리에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결혼을 시켜줬다. 그리고 누가 요즘 수행을 한다. 김건희 수행까지. 예, 수행을 요즘 누가 한다. 그리고 옛날에 애기였는데 지금 영부인이 됐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직접.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빠 이거는 제가 아니고 이제 최무 선배가 들었던 것 같고. 또 뭐 그런 거였죠.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던 것 같은데 개명하기 전에 김명신이가 김명신일 때도 주가 입문 관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도이치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까? 예, 2010년, 11년, 12년 이때 일었었던 일이고 이종호 대통령 결혼하기 전이죠. 네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종호 선배하고는 알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이죠. 그래서 그 논평가들은 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김건희도 그쪽 세력들이 특수를 시킨 사람이다 뭐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고 하여튼간에 뭐 내 비전이지만 뭐 그쪽 바닥이 굉장히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삼부토건도 이종호 대표 본인이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삼부토건 자체가 뭔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어떤 코스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자본시장에서 이게 이용도 되고 뭐 등장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윤석열 김건희 일가하고도
그쪽이 많이 연관이 있고. 그게 선부가 두 개는 나눠. 조남호 회장 때하고 예. 현 회장 때로 나눠지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현재 회장 때도 잘 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회장 때는 아니고 두 번째 아마 조성욱 회장 때인가.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2023년. 예, 작년이네요. 예, 2023년 3월부터 한 7, 8월까지니까 네. 그때 뭐 지금 현 회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시절이고,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쪽이랑 많이 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해줬다고 하고 하니까 삼부 윤석열, 김건희 하고 이종훈 여기도 다 안다고 했고, 그 도이치 권오수 회장도 알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이분들이 그냥 다 거기서 거긴가 보다.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예. 아 같은 세력. 예예. 예. 그러니까 뭐 같은 그런 집단. 네,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참.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이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예, 말을 했었는데 그건 뭡니까? 그, 뭐, 이 얘기입니다. 이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이걸 이걸 폭로할 생각까지는 없었고 다만 유정호가 내가 삼부도 잘 알고 윤석열도 예. 김건희도 잘 알고 도이치 그러니까 예. 이 세력이 이 세력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 것 같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본인이 이제 개입했다고 하고 하니까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수사를 하다 보면 이 둘이 그냥 만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그렇게 김종대 의원이 저희 자주 나오시는데 그렇죠. 예. 예.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통령급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했다 그러는 거 맞아요? 아니, 부통령이란 워딩은 제가 들은 워딩은 아닙니다. 네. 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분이니까 네. 예 그럴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 뭐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정도예요. 예. 근데 하여튼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 만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3부와도 또 만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3부는 계속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해외 사업부가 지금 영업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인지. 네. 또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지 않죠? 없죠. 근데 왜? 그것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작년 3월에 송호종 선배가 저를 불러서 갔어요. 네. 그날 포항에 내려가서 포항에 하는 상륙 훈련을 참관하러 간 겁니다. 쌍룡 훈련. 아, 작년 3월에. 네, 그걸 이제 참관을 하는데 임성근 사단장 초대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아, 예, 거기 간 사람이 송호종, 우리 변호사님, 이종호, 최모, 그리고 최모 선배의 장교 동기. 아. 예. 윤모 이렇게 다섯 명이 거기서 이제 군골프장에서 골프 치시고 그죠? 아, 예. 그때는 골프를 안 쳤고 이제 저기 훈련 참관만 하고 올라왔어요. 아, 임성근 사단장은 식사도 하고 그것도 안 했고 그때 임성근 사단장은 그 훈련을 지휘하고 거기에는 막 정치인도 오고 뭐 포스터들도 엄청 오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정신이 없어요 그날은. 그날은 못 만나고 우리는 다만 훈련을 보러 가는데 우리의 모임이 처음 만나는 이게 주축이었죠. 이거 내려가는 차 안에서 송호중 선배는 내가 임성근 사단장을 굉장히 잘한다. 이 우리가 가는 것도 임성근 사단장의 초대로 가는 것이다. 하면서 그때 아마 초대장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간 걸로 설명을 했고 네. 다만 오늘은 이제 참관을 하고 임 사단장 바쁘니까 다음에 임사단장 초청으로 한번 골프를 치자 우리가. 송호정 씨가 제안한 거.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좋죠. 그리고 이제 본인과 임성근 사단장의 인연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해병대가 포스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임사단장 포스터 만들자. 내가 만들 거다. 이건 이종호가 얘기한 거죠. 아니, 송호정이 얘기한 거고. 송호종이 이제 임성근 포스터 만들기 뭐 이런 운동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해병대는 포스터 나오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종호고 저도 그러고 아 그거 좋습니다. 당연하겠지. 근데 임성근이 누군지 모르죠. 하여튼 그냥 해병대 포스터가 나온다고 하고 송호종 선배 친한 사단장이라고 하니까 와 좋습니다. 박수 치고 막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얘기를 그 이후에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임성근 포스터 만들기였지 임성근 구명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해병대 사건이 나지도 않았을 그렇지. 테니까 그때는 그랬다 해병대 사건이 나니까 이게 포스터 만들기에서 임성근 살리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거기서 뭐 이종호 선배랑 송호중 선배는 삼부토건 관련된 사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삼부토건 내가 연결해 줄게 여기랑 같이 사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골프를 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은 끝나고 다만 그렇게 해서 골프를 치기로 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5월 달쯤에 이제 실제로 일정을 잡으려고 단톡방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종호 선배랑 몇 명이 일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산이 돼요. 무산돼요. 예,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 뭐 다음에 또 잡으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체해병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단톡방은 살아 있고. 예, 단톡방은 근데 이제 죽었죠 사실상. 그대로 있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그런. 내일 3부 체크는 언제 나오는? 그거는 일정 논의할 때, 한 5월 예, 그쯤이에요. 내일 3부 체크해. 감사합니다가 누가 그런 거예요? 송호종 선배가 했죠. 예. 그게 5월 그 3부 주가 올라가는 게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5월 달이에요. 그쵸, 그게 이제 젤렌스키하고 저 김건희하고 예, 뉴스를 보니까 예, 젤렌스키하고 만나기 한 이틀 전, 3일 전 그쯤이더라고요. 그 3부 체크하고가. 예. 몰랐지 뭐 저는 그때 변호사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무사가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둘이 삼부토건 관련 사업 얘기 많이 하니까 그냥 그 두 분이 뭐 사업 얘기 하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그렇겠지, 생각을 그렇겠지. 한 것이고 이게 그런 줄 알았으면은 살짝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나한테도 왜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요. 그 주식이 다섯 배인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저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제보를 못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가 생기고 아 최혜병 사건이 터졌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 문제는 최근에 올해 와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성근 구명 로비. 구명 로비. 그거는 제가 이번에 한 것이니까. 그 이호종이라는 사람이 아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의 그 구명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 최혜병 사건이 7월 작년 7월 19일에 네. 일어났죠. 네. 그리고 기록 회수되고 막 항명 문제되고 한 게 8월 2일, 3일 그쯤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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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이종호 선배가 통한 게 8월 9일입니다. 네. 8월 9일인데 작년이죠, 그게다. 예, 아직 그 뭐 대통령 경로설 막 이런 것들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올해 네. 올해 보도된 거예요. 대통령 경로설이 최초로 언급된 거는 8월 말. 작년 8월, 네, 작년 8월 말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8월 9일에는 아직 대통령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이종호 선배하고 저하고는 뭐 자주 통화를 했어요. 원래 뭐 다른 일도 있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통화를 전화 와서 막 이렇게 통화를 막 하다가 변호사 일을 하시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문득 궁금한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다 보니 그 막 임성근 사단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혜병 사건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골프 치기로 했던 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단장 우리랑 골프 치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분이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송호중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뭐 임성근이 사표를 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종호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저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VIP가 그럼 원래 임성근 지켜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렇게 된 거구나 하고 제가 그냥 안 거지. 근데 그때는 이거는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뭐 지금 아무 뉴스도 안 나는 그런 사건에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소방서
소방서에 무슨 어떤 소방관이 있는데 소방서장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소방서장을 챙겨주려고 한다라는 말을 이게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럼 뭐 그런가 보다. 뭐 빼긴다 보다 굉장히 대단하네. 둘이. 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자. 그러고 넘어간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그 8월 말에도 이제 또 술 먹으러 이제 나오라 해서 제가 가서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이나. 네. 그때도 하셨고. 근데 그 다음 해에도 하시고. VIP? 올해 3월에도. 예. 아, 임성근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아, 그때 이제 그때도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와 가지고 넌 왜 박대령을 쫓아다니냐? 응? 그래서 박대 이러이러해서 박대령 쫓아다니죠. 네 성근이 안 만났었냐? 그분은 제가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잖아요. 불발돼.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김규현도 임성근이 만났을 건데 왜 그러냐? 임성근 아는 애가 왜 그러냐? 왜 박대령을 쫓아다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설명을 했고 임성근 사단장 못 만났다 나. 그랬더니 아, 니는 못 만났구나 성근이를. 뭐야, 본인 만났어? 아씨 또 나 빼놓고 만났구나. 와, 이렇게 그래. 생각했지 나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제 막내라고 이제 골프 칠 때도 이제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근데 골프 네 명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저를 빼요. 이렇게 막내는 나중에 쳐 하면서 자기들끼리 가고. 그러니까 아, 나 저는 또 이 사람들 나 빼고 만났네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아, 성근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만 아, 내가 괜히 그 성근이 그 일에 개입이 돼가지고 아이씨 사표 내라 그럴 때 내라 그럴 거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 올해 3월쯤이에요. 올해 3월에는 이게 엄청 커졌을 때잖아. 그러니까 후회하시는 거지. 내가 괜히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일이 커져갖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분 했다. 그럼 변호사님이 거지. 느꼈을 때. VIP 뭐 얘기하고 그랬대.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이종호라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도이치 공범이고 김건희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은 당연히 와, 씨 대단하네. 이 사람. 자본 시장. 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검사였으면 안 만났겠지만 더 이상. 그렇죠. 근데 변호사니까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보면 돼. 제 친구들 보면 여러 사람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냥 내가 가담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냥 주변에 이렇게 두고 나도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주변에 막 이렇게 들어가거나 문제된 거나 사건도 사건 생기면 뭐 저는 수임하면 그렇지. 되는 것이고 그런 친하게 그런 지내지 하고 아 우리 좋은 선배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낸 거죠. 그리고 그분도 저를 상당히 좀 이뻐하셨어요. 전화도 자주 주고 뭐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거죠 그냥. 근데 그 VIP가 김건희라는 부분은 이종호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VIP라고도 얘기하고 여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당연히 윤석열이 아니고 아 그것은 VIP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VIP 윤석열이네 대통령이네. 그때 아 임성근 사단장 얘기할 때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자기가 이거는 본인이 그때 뭐 그게 윤석열이다 김건희다라고 밝힌 건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VIP가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VIP였는데 평상시에 그분이 얘기를 할 때는 예. 예, 여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뭐 여사 쪽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나 보다. VIP한테 얘기하겠다라는 것이 뭐 여사 쪽을 이렇게 통해서 그냥 얘기를 하겠다라는 네. 걸로 그냥 이해는 된 거죠. 그러니까 통상 그 사람이 VIP로 얘기할 때는 우리 변호사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아 김건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네. 그렇게 그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아는 사이고 하니까. 그 이종호도 나중에 VIP는 김건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얼른 하죠. 예.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다라고 했다가 맞아요. 본인도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는지 바꾸시더라고요. 공수처 조사 수사도 받으셨죠, 변호사님. 예. 그게 언제입니까?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날. 거의 녹취록도 다 제공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진술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 거죠? 그럼 모르고 하신 거 아니에요? 몰랐죠. 자.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야 아니 이건.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이게 이상해요 하여튼 제가 그래도 이제 믿을 게 공수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 데가 그렇죠. 지금 공수처밖에 그렇죠. 없으니 거기다가 저는 이제 모든 자료를 다 갖다가
준 거죠. 그리고 수사를 꼭 잘 해주세요. 신신당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했다는 거, 이 자료를 언론에 알리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얘기 안 하시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 공수처가 뚫려가지고 제가 왔다 갖고 뭔 얘기 했다라는 게 그냥 언론에 다 나와버리고, 공수처가 뚫려서 누군가가 이제 흘렸겠죠. 공수처에서 흘린 거죠. 네, 그렇죠. 공수처에서 흘린 거겠죠. 그러고 또 동시에 그 무렵쯤에 야, 공수처에 이종호 도이치 변호인 출신 검사가 두 명이나 있다더라. 그게 아마 현직 검사가 제보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뭐 이제 한 명은 송창진 부장검사고 한 명은 이제 신모 평검사인데 수사팀에 있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 제가 그분 방에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분 방에 있는 수사관한테. 근데 그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계속 조사 내내 옆에 앉아 있었고. 누가요? 그 이종우 도이치 변호인 출신 송창진 검사님. 둘이서? 아, 송창진은 아니고 신모 신검사. 아, 수사관이 있고. 네. 그러니까 수사관이 조사는 하는데 검사 옆에 계속 앉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녁 늦게까지 조사받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인사도 했어요. 그 검사님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그렇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뉴스를 보고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는 걸.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 한 건가? 어디서 했어? 어디서 했어요. 언론. 그래서 내가 와, 이 뒤통수를 쓰게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든 자료가 글로 다 넘어간 겁니까? 모르죠. 변호사님 갖고 계신 것들이 다 겁니다. 아, 그렇죠. 전 공수처에 다 줬죠. 이야, 그럼 거기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라든가 뭐 진술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나올 건 이제 거의 다 나와서. 다 나왔어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세세하게 아직 안 나온 것들, 그러니까 뭐 세세한 것들 네네, 그런 네네. 것들도 제가 다 줬기 때문에 야, 이거는 네. 그럼 그게 이종호 손에 들어가지 이제는 안 왔겠지 설마.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일단 저의 어떤 공수처에 대한 어떤 신뢰도랄까요? 그게 확 떨어진 거잖아요. 이걸 내가 알았으면 안 했지. 예, 제가 공수처에 갖다 줬을까요? 차라리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다 보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신명섭 아닌가 이름이 뭐죠? 신검사? 신모검사? 예, 신모 예.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분은 뉴스로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해가지고 수사팀에서 빠졌다고 네. 예,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검 공수처 다른 검사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옵니까? 아니요.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을 받은 게 딱히 예, 없습니다. 따로 뭐 자료를 달라거나 출석을 해달라거나 하는 연락을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가셔서 이제 진술과 녹취록 모든 자료를 제공했을 때 거기서 공수처에서 변호사님한테 불리한 그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보도된 적이? 공수처로부터? 네, 그러니까 네. 뭐 채널A나 이런 쪽에서도 뭐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저한테 불리할 건 없죠. 제가 그래?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렇지, 자체가. 그렇지. 예, 그런 건 없고. 예. 오히려 공격은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권성동. 예, 권성동이나 뭐 무슨 TF를 꾸렸더라고요, 당에서. 저를 잡으려고 무슨 여당에서 TF까지 꾸려가면서 이렇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이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저는 막말로 이종호 선배가 자기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지 네. 제가 이종호 선배가 진짜로 김건희 여사나 뭐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연성이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고 제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사 결과 뭐 기다 아니다 나오겠죠. 근데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맨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양반들이 저를 막 TF까지 만들어가면서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3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제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확실히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건 제대로 조사도 못할 거다, 수사도 못할 거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전화 건 사람이 다 실력자들 아니야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 추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대법원장 추천 치고 잘 된 적이 없고 대법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고 대법원장들은 수사를 잘할 사람을 임명하지 않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인품과 격 이런 걸 따져가지고 막 이 정도쯤 되는 사람 아뭐 서울법대 나오고 뭐어쩌더라 한 자리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대충 와서 자리 맞고 하다가 수사 망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박정훈 대령의 공동 변호인으로 들어가 계신 거죠? 예, 예, 예. 그 얼마 전에 군사법원에 그 할 때도 출두 같이 하시겠네요. 그럼 변호인 하시고 그렇죠. 얼마 전에도 갔다 왔죠. 6차 예. 공판 있었고 9월 2일 날 또 7차 공판이 예. 있고 예. 예. 무슨 증거 보존 신청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하고 뭐 예. 스마트폰 이게 통신 기록이 삭제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일부는 상당수를 받아냈습니다만 아직 못 받아낸 것들이 있어요. 기각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삭제되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안 줘도 좋으니까 그거는 안 줘도 좋으니까 보전만 좀 해달라. 아, 법원에서. 삭제 안 되게. 아, 그건 가능하지. 예,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 우리 변호사님 뇌피셜로 예. 이 사건이 뭐다 이런 거 좀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길이 뭐 이 저는 이 이너서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종호 대표, 김건희 여사, 삼부 토건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 도이치 관계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분들을 안 거쳐가는 사건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요? 네, 이번에 저 영등포 경찰서 사건도 그렇고 조병로 경감. 네,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가 지나가면서 말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이종호 대표가 얘기했던 뭐 우리가 결혼시켜줬어라고 할 때 우리 뭐 본인이 제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산부 관계자고 뭐 이런 거인 줄 알지만 뭐 모임의 이름 이런 건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너 서클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네. 이분들의 어떤 실체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서영규 의원이 아마 그게 이제 좀 취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게 그 마약 몇 킬로그램? 32 플러스 42 하면 70. 예. 그 필리핀 마약 조직원들이 예, 예, 예. 몸에 칭칭 감고서 예. 42kg인가를 그냥 검색 때 그냥 통과했대요. 그냥 잡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세관원이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혜룡 팀장이 이제 알고서 덮치니까 그 전에 CCTV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조병로 경무감이 백혜룡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고 세관은 좀 빼. 보도자료 때 그리고 용산에서 내려와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예. 백팀장의 밤 9시에 전화해서 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내일 브리핑하지 마 이랬더니 이게 박대령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글쎄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판박이 예. 같아요 아주. 전화 한 통 오고 나서 용산에 전화 오고 나서 갑자기 언론 브리핑 취소되고 이첩 보류되고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그 이너서클이 어떤 존재를 한다. 예. 근데 그 시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회수한 거 27kg만 800억 정도가 된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건달 조폭도 아니라고 여쭤본 게 이게 이 마약 그 전해 바로 11월 달에 2022년도에 그렇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저는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제보를 했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영등포 경찰서 사건이라든가 산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이너서클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이종호 선배를 다시금 또 이제
이 정도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에요. 그치? 예,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제가 잘 제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결심을 한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꿋꿋하게 앞으로도 계속 가고 가족들도 그래요. 잘했다. 예, 잘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앞으로 바르게 살자. 이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우리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신변의 위협은 안 느끼십니까? 살해 위협까지 당하셨다고 당연히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 많은 공간 뭐 이런 데 가는 것이 신경이 쓰이고 그 주변을 자꾸 둘러보게 되고 이렇게 조심하고 또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아이고 그런데 뭐 권익위에 지금 공익 제보자로 그건 했죠. 신변 보호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권익위 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제가 조심해야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신 분들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의 말 언행이라든가 느낌 이런 거 보시면서 많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그랬는데 반딧불이님 김규현 변호사님 경원이 있어야 하여튼 뭐 김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정의가 이긴다. 요즘 뜨는 김규현 리얼라이즈님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래서 진짜 우리 사회에 김규현 변호사님이나 박정원 대령 또 백혜룡 팀장 이런 분들이 계셔갖고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빈말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몸 조심하셔야겠네요. 정말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뭐 조폭 건달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는데 심각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살해 위협까지. 이게 무슨 외국에 무슨 뭐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아 정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천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요. 아닙니다. 앞으로 박정원 대령 또 변호도 열심히 하시고 필요할 경우 또 국회에 나가서 또 지원도 하시게 되겠죠. 여러 가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김기현 TV 있지 않나요? 저 김규현 변호사로 검색해도 나오고 정의규현 TV입니다. 정의규현 규현. 여러분들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김규현 TV 구독 좀 지금 그래도 많이 늘어나셨죠?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게 변호사업을 홍보하려고 만들었던 유튜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법률 이런 걸 많이 올리던 곳인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튜브 운영은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저도 하고 있는데 별일이 아니더라. 하여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보내드리고요. 잠깐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자,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 얘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받은 인상 아주 정직하고 아주 꿋꿋하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기현 변호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날은 저희가 또 이 사건 관련된 분이죠. 김경호 변호사라고 그 이엄마 중령 변호인이시죠. 이분이 출연하십니다. 이분을 아주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라이크한다 그럴까요? 아주 그냥 보고 싶은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또 기꺼이 나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천준호 의원이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방송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오 PD님 광고를 하나를 좀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게 안 되나요? 고생이 좀 되겠지만 잠깐만. 네, 우리 저 구기자 광고 여러분들 좀 예예. 예.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010-2483-9977인가요? 네, 010-2483-9977. 필요하신 분들, 건강이라든가 또 효도하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예, 제가 뭐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광고해 주신 분들이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고, 밑에 착한 보험, 착한 보험도 1644-1236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보험 전화하실 때는 꼭 유용한 생활정치에서 보고서 전화했다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우리 이용마 중령의 변호를 맡고 계시는 김경호 변호사, 국회에서 참고인 자격을 나오셨죠. 그리고 천준호 전 비서실장 모시고 여러분들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